안녕하십니까. 치밀로학씨입니다. 예, 오늘은 감성돔 전용 낚싯대를 소개하려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뭐 제가 꿈번이 안 돼서 뭐 협찬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요 낚싯대를 제가 구매를 하고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낚싯대를 사게 된 제 배경은요. 낚싯대를 뭐 가마가츠 등등 모든 낚싯대, 뭐 모모피 이런 낚싯대를 다 고려를 하다가 마지막에 선택한 요 낚싯대가 이 NS 블랙홀의 알바트로스 VIP 감섬돔 전용 530 낚싯대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아서 저한테 제일 맞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제가 낚시 장비를 구매하는 저만의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제 기준은 무조건 국산을 사자. 이게 제 기준이고요. 국산으로 안 되는 것만 일제를 사자. 그게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 장비 중에서 낚시 릴 빼고는 전부 다 국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 조끼에 대해서 뭐 보신 분 아시겠지만 바낙스 제품 쓰고 있고 신발도 바낙스 제품 쓰고 있고 이 가격이면 다이와나 시마노의 중급 낚싯대를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충분히 뭐 가마가츠사나 시마노 다이아의 100만원 이상의 낚싯대와 똑같은 동일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동일한 외관과 동일한 도장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국산대도 충분히 일본 고가의 낚싯대와 비벼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낚싯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게. 뭐 여러가지 말씀드릴 거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외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사용된 파츠들과 이 낚싯대의 그 제조 공정에 따라서 어떻게 생겼는지 외관적 특성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장으로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막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알바트로스 VIP 감섬돔 전용 530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 포장 처음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처음 뜯으면 스펀지가 낚싯대를 보호하고 있었네요. 굉장히 말랑말랑한 스펀지가 낚싯대를 보호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 눈에 띄는 것이 이 보증서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워런티 카드라고 되어 있는 카드고요.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무상 A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랙홀이라고 적힌 NS의 브랜드 네임이죠. 블랙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낚싯대 집이라고 보는 거죠. 그거 이렇게 들어있고요. 디자인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낚싯대가 들어있네요. 낚싯대는 봉투에 싸져 있고 비닐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와우.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 뒤에 마개랑 마개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마개가 안으로 들어가 있고 일단 마개 자세히 보여드리면 마개는 이렇게 돼 있고 말랑말랑하고요. 이 겉에 부분은 일체형으로 이렇게 이 뒷부분만 팔뚝에 닿는 부분만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블랙홀이라는 로고가 되어 있고 정품 홀로그램 그리고 NS 이렇게 써 있고요. 뒤에는 고무로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네요. 낚시하다 보면 이거 바닥에 이렇게 퉁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낚싯대 밑에 마개 쪽이 많이 긁히거든요. 그거를 예방하는 고무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갯바위에 내려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 부분이고요. 마개는 플라스틱처럼 생겼는데 꽤나 무게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치고는 꽤나 무게감이 있고 안에 황동이나 이런 게 들어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무 오링이 여기 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밑에 여기 고무 오링이 있고 아마 황동이 들어있지 싶습니다. 제품 제온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안에 이 뚜껑을 따면 황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20g 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낚싯대 무게가 202g인데 이 바트대까지 끼면 222g이 되겠죠. 제원상 요 밑에 손잡이대부터 요 바닥이 28cm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재볼게요. 정확히 28cm. 28cm 정도 나옵니다. 잡아보면 리를 끼면 이렇게 되겠죠? 요 정도 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두께감이 있으니까 팔에 흡착이 굉장히 잘 되는 느낌입니다. 낚시할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낚시할 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그런 빈도수가 적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금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금장. 여기 비닐이 약간 씌워져 있는데 이렇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작품 굉장히 잘하고요. 굉장히 정교하고. 이릴 시트가 카본과 러버를 사용한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매품이 아닌 거죠. 제작품인 것 같아요. 푸지 사이트 이런 데 가보니까 이렇게 생긴 그 품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금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NS사에서 자체 제작한 것 같고요. 여기는 보시면 고무가 되어 있습니다. 고무 러버가 되어 있어서 딱 잡았을 때 손에 잡힙니다. 충격이 강할 것 같고, 여기는 카본이라고 하네요. 여기 카본 줄무늬가 살짝 보이고요. 카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약간 쫀득쫀득한 고무는 아니고, 어느 정도 강성이 있는 그런 고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날개 모양이 하나 이쁘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카본 무늬가 이렇게 보입니다. 카본 무늬가 이쁘게 싹 보이고, 그리고 바트대는 두껍고 요 앞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게 눈에 보여요. 굉장히 아름다운 줄무늬이고 얇아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멘트가 낮을 것 같은, 모멘트도 구해보겠지만 딱 봐도 모멘트가 낮아 보입니다. 여기 카본 무늬가 보이고 이렇게 고무 러버로 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갈수록 낚싯대가 얇아지는 그런 구조이고, 요 가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이드 집은 요거 들어있고요. 다 푸지사라고 써있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20만 원대 낚싯대에서는 볼수 없는, 저가형 낚싯대에서 볼수 없는 그런 티타늄과 카본을 함유한 플라스틱 하이브리드가 되어 있네요. 여기 초리대 빼고 나머지 요거는 온리 카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초리대는 당연히 티타늄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요렇게 생겼는데 한번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죠. 이거를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이드 시스템에 그냥 VIP는 PIMSG 가이드가 적용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프레임을 사용한 가이드가 적용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요 감성돔 전용만 좀 앞솔림을 좀더 예방하려고 신경을 쓴것 같아요. 아마 얘만 조금 스페셜로 만든 것 같고, 이 감성돔 전용은 푸지 초경량 신형 C IMSG 플러스 TC IMSG 가이드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가 따로 혼용이 되어 있었는데 각각 알아볼게요. 요 위에 저희가 카본으로만 되어 있던 요 제품이 C IMSG라는 거고요. 이 C IMSG는 이 온리 카본으로만 돼 있는 녀석들이요. 링 구멍은 큰 제품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줄빠짐을 좋게 만들었다. 가볍고 줄빠짐은 좋게 만들었고 카본이 사용됐고, 이게 100% 카본이 사용된 가이드는 아니고 카본으로 강화한 플라스틱이 사용된 가이드이다. 이소로드란 이제
물고기와 싸울 때 낚싯대의 탄성으로 물고기를 끌어당기는 낚싯대를 이소로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소로드의 정의가 그거예요. 카본이 함유되어 가볍게 만들어진 강화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CIMSG. 티타늄이 섞여 있는 가이드는 TCIMSG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TCIMSG 가이드는 하이브리드 가이드다. 여기 보시면 아까 티타늄 재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티타늄이 돼 있고, 요거는 카본으로 강한 플라스틱이 하이브리드된 구조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IM 가이드보다 조금 더 가벼운 가이드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솔림을 예방한 그런 가이드 구조가 되어 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이 얇아집니다. 지금 버니어 캘리퍼스가 없는데 재보면 앞에는 대략 18mm 그리고 뒤에는 14mm까지 적어지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테이퍼가 이렇게 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경이 작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게 있는데 아까는 제가 따로 표현을 못 드렸는데 요 링, 끝에 링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금색으로 돼 있는 그 링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낚싯대 절을 하나하나 뽑아볼게요. 여기까지네요. 보면 카본 줄무늬가 선명하게 보이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절을 볼게요. 그게 있네. 아마 제 생각에 이 가벼운 가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덧댄 거를 뭔가 공정을 더한 것 같아요. 낚싯대는 얇은데 이 가이드의 경이 커서 가이드가 캐핑되는 부분에 경이 조금 더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3mm다. 걔는 여기 3.2mm 식으로 움푹 솟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의 공정을 추가해 놨습니다. 굉장히 신경 썼네요. 낚싯대 절을 더 얇게 제작할 수 있는데 요 가이드 중에 여러 가지 품번이 있겠죠. 낚싯대 절의 일부를 두껍게 만든 작업. 그거는 더 공정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저도 기계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설계할 때 규격 부음에 맞춰서 이걸 다 맞추지 이렇게 추가적인 작업을 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 작업이 더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죠. 절마다 살짝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힘새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네요. 줄붙음 방지가 돼 있고요. 아마 통상적으로 많이 줄붙음이 되는 곳에 이런 처리를 해본 것 같은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놓으셨습니다. 바트 위에 때까지 줄붙음이 굉장히 잘돼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얇습니다, 이게. 감성동 전형대의 무게는 202g, 접은 길이는 117cm, 그리고 선경. 끝에 0.9mm, 1-500, 1.2-500이나 1-530보다 조금 더 두껍게 돼 있네요. 아마도 감성돔 낚시에서 선경이 두꺼운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셨나 봅니다. 근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경, 23mm로 돼 있네요. 그래서 딴 것보다는 원경이 조금 얇게 돼 있다. 끝에는 두꺼운데 여기는 조금 얇게 돼 있다. 그것은 여기에서 무게를 최대한 이쪽 바트대 쪽으로 가져가서 앞솔림을 덜하게 만들었다라는 설계로 저는 이해가 되네요. 신경 되게 많이 쓰셨네요. 요거는 실제 무게를 제가 해봤더니 마개를 뺐을 때 정확히 202g, 203g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무게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 꼬다리가 20g이니까 딱 정확히 무게 나오고요. 길이도 역시 딱 5.3. 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멘트는 제가 지금 한번 구해보려고 하거든요. 처음 가마가치에서 모멘트를 적기 시작했죠. 과연 이 녀석의 모멘트 어떻게 나올지 구해볼 건데요. 어떤 식으로 구해볼 거냐? 낚싯대에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손가락을 딱 평행을 이루는 순간이 있어요. 이 위치. 딱한 손으로 지금 서 있죠. 지금 여기가 낚싯대 접었을 때의 무게중심인데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재고 이 길이 곱하기 무게 하면 모멘트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멘트를 쫙핀 상태에서의 무게중심을 구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측정 결과 낚싯대를 폈을 때요 끝에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는 110cm.
센티미터 규격으로 사용하죠. 그러면 1m 10cm고 구해볼게요. 222g으로 계산합니다. 여기 무게추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모멘트는 24.4로 나왔습니다. 24.4. 가격대를 생각하면 뭐 나쁜 모멘트는 아니죠. 그냥 우리 반올림해서 24로 봅시다. 24. 근데 뭐 가마가츠나 이런 낚싯대 재현을 살펴보셨겠지만 모멘트가 20에서 24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끝 라인에 딱 걸렸다는 거 굉장히 가격 대비 굉장히 굉장한 사실이죠. 모멘트 24 나왔습니다. 와,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하네요. 근데 이제 모멘트가 낮은 다른 국산 낚싯대나 일산 낚싯대들 보면 그 모멘트가 낮다는 건 앞에 무게를 적게 넣어놨다는 거예요. 카본을. 뭐 제가 요거를 사용한 후기를 이제 영상 뒤편에 나가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요 알바트로스 VIP의 감성놈 전용이 부시리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픽싱기어 아이템 유튜브에서 요거를 부시리 한 50-60cm 끌어냈었죠. 굉장히 단단하게 요 앞에 바트 때부터 중심 2-3번 때 1번 때까지 굉장히 튼튼하게 카본을 감아 놓은 겁니다. 그 카본을 그 정도 감았으면 제 생각에 230g 나와야 되는데 요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202g 만들지 않았을까, 피나는 노력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제가 산 건데 앞으로 저의 주력 낚싯대가 될 거거든요. 감성놈 낚시 할 때 기존에 쓰던 1호대는 1호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강해서 참놈대로 쓰기로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지금 만족을 하고 있고 한번 다른 낚싯대들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낚싯대는 국민 낚싯대죠. 앞에 알바트로스 VIP 감성놈 전형을 보고 보급형 낚싯대를 봤을 때의 그 표현을 저희가 한번 보는 겁니다. 요거는 파도기, 유명한 파도기 2-430입니다 요거는 제가 방파제나 선상에서 쓰는 낚싯대입니다. 부시리 낚시나 뭐 그런 대물 낚시 할 때 쓰는 낚싯대인데 익히 유명한 낚싯대죠. 파도기 2-430. 말이 필요 없는 명품입니다. 일단 도장이 이것도 가이드도 약간 좀 아까 보시고 이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런지요. 굉장히 저가형 티가 나는 그런 낚싯대고요. 이것도 한번 모멘트 측정해 보겠습니다. 미치겠네요. 파도기 24430이 왜 명품인지 이제 알겠어요. 물론 낚싯대는 짧지만 모멘트가 17이 나오네요. 17 모멘트 17 나옵니다. 와, 대단합니다. 확실한 건 고급스럽진 않다, 불편하다, 그건 확실합니다. 길이가 짧으니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으로 얘는 이제 다양한 카본 톤수가 사용됐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저탄성 카본부터 고탄성 카본까지 뭐 50메톤 뭐 그 정도까지 중간에 30톤도 들어갔을 것이고 다양한 톤수로 인해서 연질의 성향을 만들어낸 낚싯대입니다. 연질대라서 4자 5자를 걸었을 때 이 허리까지 바트대까지 휘는 낚싯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영상이나 그런 데서. 근데 제가 예전에 쓰던 30톤 카본으로 만든 선조자 낚싯대죠. 앞에 1-3번대가 휘는 선조자 낚싯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오래 쓴 요거는 제가 무게에 요 팁을 달아놨거든요. 이건 제가 따로 구입을 해서 끼워놓은 무게추입니다. 이거는 한 30g, 20g 되는 무게추인데 빼놓고 계산을 하고요. 그 도장도 조금 요 VIP에 비해서는 도장도 조금 허접해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돼 있고 이쪽으로 DM 가이드, 국산 DM 가이드죠. 20만원대 30톤 낚싯대에 많이 쓰이는 DM 가이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줄붙은 방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돼 있는 요 가격대에선 당연한 얘기죠. 줄붙음도 상당히 심했고요. 요 가격대에서 어쩔 수 없는데 요것도 한번 모멘트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쓰던 낚시의 모멘트는 26이 나오네요. 26 모멘트.
아마 강도는 얘보다 얘가 더 강할 겁니다. 제 생각에 이게 더 강할 거고, 강도가. 강도는 더 강한데 모멘트는 더 낮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낚시를 입문할 때 처음에 파도기를 입문하고, 그 다음에 30톤 카본 낚싯대를 많이 사시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고가의 낚싯대를 가십니다. 그 차이점들도 살펴봤고, 결론적으로 이 알바트로스 VIP 제가 소개를 100번 한들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못 보면 이해를 못 하시겠죠?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 영상 뒷부분에 이 낚싯대로 물고기 잡는 모습 한번 영상 띄워드리겠습니다. 낚싯대의 힘새라든지 그런 부분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바트로스 VIP 감성몬 전용 낚싯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놈도 테스트할 겸사겸사 낚시를 오게 되었고요. 뭐 이제 대물을 못 걸어 봤는데 힘새를 뭐 간략하나 막 고등어 잡으면서 보여드렸어요. 굉장히 앞에 부어가 실려 있는데 곡선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볼수 있어요. 낚싯대 피다 보면은 여기 뭐 카본 묶여 있는 게막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뻣뻣한 느낌. 그러니까 조작성이 좋은 느낌이고, 그리고 힘새도 아까 보셨겠지만 상당히 연질대에 가까운 힘새. 그러니까 설계적으로 그 30톤 카본 낚싯대보다 더 충격을 흡수 잘하도록 설계를 해놓은 것 같고요. 힘새 보셨다시피 조작성 상당히 좋고, 줄 빠짐이 특히 너무 좋았네요. 손잡이 잡는데 뭐 모멘트라든지 제가 체감상 모멘트라든지 이런 점은 제 30톤짜리 낚싯대, 30톤 카본 낚싯대보다 굉장히 좀덜 피곤한 상태입니다. 원래 지금 이 정도 낚시를 하면 팔에 힘이 없어야 되는데 좀 힘이 남아요. 한두 시간 더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저 앞에 초리대 밑에 있는 얘네들이, 초리대 밑에 있는 얘네 두 개가 조금 그줄 거져 있는 것보다 좀더 아래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건 멈췄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요 2번 가이드 밑에 3번 가이드, 그리고 4번 가이드가 줄보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힘으로 내리면.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가면 딱 멈춰줘야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에러. 제 것만 그런 건지, 뽑기를 실패한 건지, 모든 품번이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힘새, 밸런스, 그리고 뭐 낚싯대의 무게, 모멘트, 조작성, 그거는 완벽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평가는 저는 뭐 딱히 산걸 후회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느낌이라기보다는 묵직한데 경쾌하고 조작성이 좋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낚싯대가 부러질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절대 안 부러질 것 같고, 예, 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예, 현장 검증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낚싯대로 감성도 한번 낚아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